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가 하얼빈 임시정부로 표현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에 수립됐고 장소도 하얼빈이 아닌 상하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알만한 기초적인 역사입니다. 배경 글귀는 자의대로 읽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희귀한 건곤감리도 세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트위터에 태극기를 개양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맞춤법도 모르는 정부가 이렇게 맞춤법까지 틀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습니다. 모든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역사 인식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난데없이 술을 올리지 않나,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을 보며 난데없이 부마항쟁이냐고 묻지 않나, 하나하나 모두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국전쟁 다큐를 과도하게 미화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면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눈 감는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과기부가 공개한 주요국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1위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1.1% 뒤졌습니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섰다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 배분은 주먹구구였습니다. 갑자기 불과 일주일 전에는 원전 R&D에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아리백에는 원전 생산 전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리백을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아리백이 뭔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들었습니다. 아리백 덤앤 더머입니까?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내 기업 유치 시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업체인 ASML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아리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재생에너지로만 탄소 중립 달성을 요구하며 원전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과 모르면 어떻냐는 분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